394번부터 시작. 65페이지 394번부터. 혹시 조정이가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다음 사람한테 물어봐. 히터 일단 좀 켜줄 테니까 혹시 추운 사람 있으면 다시 얘기해. 지금 394번에 나와 있는 3차함수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여기서는 3차함수 fx 그래프가 증가한대.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얘네들을 제외한 안쪽 구간이지. 또 여기서는 감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실수 전체 범위를 반환산이고 있죠. 마이너스 3과 2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은 증가, 안쪽은 감소. 증가 감소를 따지는 방법은 지구상에 딱 한 가지야. 무조건 도함수의 고가. 도함수의 고가 증가할 때는 양 또는 0의 값이, 감소할 때는 또는 0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교환수 가지고 푸는 거라 교환수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됐을 테고 0보다 큰 쪽은 여기 0보다 작은 쪽은 여기 0보다 큰 쪽은 이 범위 0보다 작은 쪽은 여기 있는 범위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3하고 2였다는 걸 말하고 있었던 거겠지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라면 그래야 마이너스 3의 왼쪽 층 2의 오른쪽 층 마이너스 3과 2의 안쪽에서는 감소가 나타나겠을 테니까 따라서 이 내용에 의하면 이 녀석의 절편이 각각 마이너스 3과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도함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얘처럼 될 거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x-6이랑 같아야 된다 x의 제곱 더하기 x-6과 왼쪽에 적혀있는 식 비교해서 a 값 b 값 찾아주면 그만이었던 문제입니다 출발 부담되지 않죠? 이 정도는 저 기본적인 문제 수준이니까 열심히들 준비해서 중간고사 때보다 좀 더 좋은 결과도 내보도록 해봐 계속 이어서 해보세요 97번 개인적으로 질문하러 오는 친구들한테도 뭐 말을 가끔씩 하지만 처음에 문제를 읽을 때 부담을 갖고 읽지 않도록 해 얼마나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냐 딴짓하고 있는 지금 이름 꼭 집어서 말해주다 부끄러워 어? 딴 뭐야 또 지적당하면 기분 나쁠까 봐 자 여기서는 수학 공부에 필요한 또 사전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멘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수학에서 사용하는 임의라는 말은 모든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x1과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큰 값일 때 큰 값을 넣어서 얻는 함수값보다 작은 값을 넣어서 얻는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 x는 큰 값을 넣는데 함수값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 결국 얘가 하고 있는 말은 장창 떨어지기만 하고 있는 함수라는 얘기인 거지
일부 구간에서만, 일부 구간에서만 감소 형태의 수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라 하잖아, 이미. 모든 X값들에 대해서 X값 커지면 Y값 작아진대. 그러니까, 감소 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이거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시험 공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최고층 계수가 음체인 선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를 지금 처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친구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제 막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해야지 알겠지. 근데 알고 있잖아.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 녀석이었다는 거. 저렇게 그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천천히 가볼게. 뭐가 다 제자리하고 그렇게 옮겨져 있지? 자, 더 예쁘게 그려줄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그 녀석의 도함수가 필요합니다. 도함수의 그래프 여기다 그려볼게. 도함수는 2차 계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2차 함수. 그러니까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근데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는 X축과 이 교점의 계수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이 돼. 선생님은 지금 이쪽 라인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도함수 때문에 결정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예일 때는 감, 증, 감. 예일 때는 감, 접선 0, 다시 감소. 감소, 접선 잠깐 0 됐다가 감소. 얘는 제일 접선의 기울기가 클 때도 0은 아니지. 음수지.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는 느낌의 곡선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말했듯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이쪽입니다. 이거 뭘로 풀어야 되겠어? 아, 계속 감소하려면, 계속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이 녀석 때문에 그려지는 거니까, 누구 때문에? 도함수 때문에 그려지는 거니까. 자, 도함수 갑시다. 이거야.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경우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을 했던 거고. 그 중에 이 녀석이 그려져야 되는 올바른 모양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 같은 위로 블록한 폼을 쓴 세 가지 중에 유일한 차이점은 X축과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없냐. 방정식으로 따지면 서로 다른 도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 D가 B-C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던가 0보다 작게 되던가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2차 부등식이니까 또 그리지 뭐. 축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A축. 2차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 인수냐면 A 플러스 루트 12와 A 마이너스 루트 12일 테니까 두 절편은 마이너스 루트 12와 플러스 루트 12가 되는 거겠죠. 찾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 사이가 될 테고, 정답 A는 마이너스 2루트 3부터 플러스 2루트 3까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알파벳으로 곱하길 바랬던 거니까 마이너스 12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네. 정답 3번인가 봐요. 선생님 말로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부담되지 않는 내용을 하지만 뭐 그런 학생들만 모여있었으면 다들 시험 잘 봤겠지. 틀기들 잘 해놓고 다시 처음부터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집에 가서도 복습 좀 잘해보고. 이미 이 정도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친구한테는 하는 얘기 아니야. 뭔가 또 분명히 했었는데 잘 낯선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공부도 해야지. 한 달 동안. 자, 399번, 402번이 마지막 문제인가? 그러네. 99번이랑 402번 이어서 시작해보세요. 되게 잘 해놓고.
학원에서건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찾아서 알려주길 바라지 마. 본인들이 찾아가서 알려달라고 해야지.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간혹가다가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중난이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편하게 풀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계신 395 문제도 문제가 하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 문제의 정답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해도 못 해놓고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 정확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문제가 잘못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예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저희 고3 이재훈이가 요즘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다음 주가 수능인데 힘들어 죽겠대요. 동기생이 뽀뽀해주시면 텐션 어디가 가방 메고 어디가 이 새끼야. 텐션 전혀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다음 주는 시간 그렇게 빨리 가. 계속 그다. 선생님 내년에 45살 돼. 아 정말 졸라 슬퍼. 44살 되는 건가? 아 45살인가? 79년생. 45 맞아? 아저씨를 넘어서 그냥 이제 할아버지 향이 가는구나. 자, 이 문제 가볼까? 아마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못 받아들이는 친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봐.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 이해야. 3차계수 음수니까. 3차계수 음수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는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어? 선생님 아까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 맞아, 이런 게 있어. 아니 근데 문제에서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잖아.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지. 문제가 잘못 나오지 않은 이상 저 3차함수 그래프는 첫 번째처럼 그려져야 돼. 그래야 증가하는 모양이 나올 테니까. 자, 여기서 잘 들어. 잘못 판단하는 친구들은 아, 아까처럼 아까 여기 적게 지워졌구나. 아까처럼 이 2부터 4까지 증가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가 증가 구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올바르게 생각을 하려면 이 문제에서 딱 하나, 한마디 한 단어가 증가돼야 되고 표현돼야 되겠죠. 이렇게 2부터 4까지에서만 증가한다고 말하면 진짜 증가하는 구간 전체가 2부터 4까지인 걸 말하는 게 맞지만 얘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증가하는 구간이 여기 있는데 증가하는 구간이 여기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르겠으니까 알파부터 베타라고 할까? 그 증가하는 구간 어딘가에 문제가 말하고 있는 2부터 4까지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이게 이 문제의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증가하는 범위가 나왔다고 해서 그 범위에서만 내가 보고 있는 3차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말하고 있는 범위가 증가하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여기 표현으로는 두 칸짜리로 별 뭐 네모 두 칸짜리로 돼 있지만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 풀 때 신중하게 어렵게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돼. 잘 들어. 결국에는 도함수가 극복하는 거지? 증가함수 따지면 도함수가 필요하니까 우리 도함수 먼저 준비하자. 자, 이게 도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0보다 큰 구간이 있어야 돼. 위로 볼록한 포물선 중에서 0보다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여기서 표현했던 알파와 베타가 여기야 얘들아. 그리고 문제가 말했던 2부터 4까지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푸는 거야. 저 알파가 2가 되고 베타가 4가 되는 생각이 아니야. 절대 아니다.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풀면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런 표현이 굳이 이런 뜻이 아니 이런 단어가 아니더라도 정말 저기 저기에서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장이 나와 있겠지. 그런 걸 좀 세심하게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배웠어야 돼. 이거를 해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항상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첫 번째 경계에서의 구호. 지금 경계라는 건 2하고 4를 말하는 거겠지? 두 번째, 축의 위치. 세 번째, 필요하다면 판별식까지. 또 오랜만에 나올 거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또 잘 생각해도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니까 첫 번째부터 찾아가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2 넣었을 때도 양의 값, 4 넣었을 때도 양의 값. 그러니까 도함수에 2 넣었을 때도 양의 값, 4 넣었을 때도 양의 값. 저렇게 생긴 그래프 나오길 바라는 거니까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이런 건 아니잖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의 그 위쪽으로 솟은 부분 안에 2하고 4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생긴 모양을 얻고 싶으면 2 나왔을 때 함수값도 4 나왔을 때 함수값도 0보다 크게 나와야 돼. 더 정확하게 2하고 4가 0보다 크게 나와도 되지만 그 2와 4를 넣었을 때 값이 사실은 여기가 나와도 되는 거지. 여기하고 여기가 2하고 4가 돼도 사실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래서
해볼게. 내가 그려야 되는 도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층 계수가 음수인 위로 볼록한 꼬물선. 위로 볼록한 꼬물선인데 2 넣었을 때 0 이상 나와야 된대. 4 넣었을 때도 0 이상이 나와야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0 이상이 나오게 되는 두 점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꼬물선을 그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고 싶은 꼬물선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지. 맞아? 이거 하나만 챙겼을 뿐인데, 선생님은 이거 세 가지 다 챙겨야 돼도 지금 적어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고 싶은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미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교실 안에 어떤 누구도 2 넣었을 때 양의 값, 4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오는 점을 가지고, 이 두 점을 가지고서 위로 볼록한 꼬물선 그린다고 해봐. 어떤 애들은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또 어떤 애들은 어떻게 그려?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 그리든지 간에 반드시 2와 4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포물선이 항상 0보다 큰 쪽에서만 결정이 된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모양이 그거였던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기억나?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필요 없을 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필요할 때는 어떨 때가 필요한 거냐? 이것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지 않을 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정답이 이것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과 같은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 한번 지어볼게. 자, 도함수에 대해 2 넣었을 때 항상 가보자. 2 넣었을 때 4a 빼면 2a,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4a 2a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니까 a는 6 이상. 4 넣었을 때 가볼게. 4 넣게 되면 8a 마이너스 2a니까 6a, 4 넣게 되면 16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48. 6a 마이너스 48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는 8보다 크가 낫단가? 그것도 암산하니까 잘 안된다. 2 넣었을 때 6보다 크가 낫다. 4 넣었을 때 6에 마이너스 48이니까 6, 8, 48, 8보다 크가 낫다. 맞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시키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8보다 크거나 낫다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근데 왜 모양이 이상하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얘들아, 우리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살다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는 중에 언젠가는 또 보게 돼. 지금 요 세 가지를 따지는 경우에 대해 이 하나만 쌤이 다시 들어볼게. 첫 번째 조건 뭐야? 저 문제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방정식의 두 근 알파베타가 하나는 1과 4 사이에 하나는 4와 6 사이에 있어야 된다면, 보세요. 그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2차 함수의 x제곱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붙어있는 이 식의 앞쪽에다가 이걸 fx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다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의 x절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로 풀게 된다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원하는 조건이 뭐야? 첫 번째 정답은 1과 4 사이에, 두 번째 정답은 4와 6 사이에 있어야 된다잖아.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정확하게 1과 4 사이에, 4와 6 사이에 들어오게 하려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해가 문제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오게 하는 그 작업 자체를 해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봐. 이 단원의 제목이 해의 위치 결정이야. 해의 위치 결정이라고. 선생님 때는 근해물리라는 말 들어봤지? 선생님이 몇 번 썼었거든? 얘네랑 그렇게 한자를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해물리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 이게 더 말해먹기 쉽잖아. 근해물리라는 말보다. 그럼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세 가지를 잘 챙기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 첫 번째가 경계야.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 원하면 첫 번째 F에다 1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와요. F에다 4 넣었을 때 음의 값 나와야 됩니다. F에다 6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와요. 선생님이 지금 뭐 챙기고 있는 거야? 이거 챙기고 있는 거야, 이거. 근데 놀랍게도 볼래? 지금도 이것만 하면 끝나. 아? 내가 여기 칠판 앞으로 현택이 불러서 현택이한테 주문을 해. 1 넣었을 때 이 정도 지나가고 4 넣었을 때는 이 정도 지나가고 6 넣었을 때는 이 정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세 점 지나가기 안에 아래로 블록과 홈선 한번 그려보려면 현택이는 당연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그래프가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맞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리고 싶은 모양의 그래프가 완성이 됐는데 뭐하러 이걸 챙기냐 이거죠. 이거 챙길 필요 없는 거야. 그지?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 이건 무조건 챙겨야 되는 거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이 챙겨야 되는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간다. 두 번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 두 근, 아예 그냥 서로 다른이란 말까지 써야지.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 모두 2보다 크다. 그럼 얘들아, 이 방정식의 답 두 개가 전부 2보다 크려면 이걸 2차함수의 그래프로 옮겼을 때는 이 녀석의 그래프의 x절편이 전부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절편 여기, 두 번째 절편 여기, 그 두 절편 모두 2라고 하는 숫자보다 크면 된다고 지금. 문제가 원하는 모양이 이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야거든. 근데 그리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2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오게 해줘야 돼. 근데 이번에 문제가 생겨. 이번에는 두리미를 앞에 부르고 두리미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두리마, 2 넣었을 때 이 정도 점 지나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가는 아래로 블록과 포물선 한번 그려보려면 두리미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 가능해. 조건이 몇 개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야. 어떨 때 또 두리미가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 이거 내가 원하는 그래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거거든. 아까는 이런 것들만 챙기면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다 한다면 지금은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게 100%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엉거주춤 얼렁뚱땅한 전혀 정답과는 거리가 먼 정답 오답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 이 포물선의 축도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챙겨야 됩니다. 그지? 그럼 이제 두리미가 또 다시 나와. 그 선생님이 두리미한테 또 주문을 해. 두리미가 조건 좀 몇 개 더 챙겼으니까 한번 다시 그려볼래 해서 2 넣었을 때 양의 값 나오는 거 챙겼고 두리미가 그리게 될 포물선의 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챙겨놨어. 그래서 두리미한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여기를 축으로 하면서 여기를 지나는 포물선을 그려달라고 하면 두리미가 이렇게 그려주면 천만다행인데 두리미는 충분히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 이건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거든. 허근하고 중근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리고 싶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해주려면 중근이나 허근이 아닌 판별식 D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으로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개를 동시에 챙겨야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긴 내가 원하는 확실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포물선, 특히 2차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그려놓고 싶으면, 문제 풀고 싶으면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챙겨야 된다는 걸 꼭 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거 외우지 않고는 못 푸는 거야. 되게 좀 잘해놔. 이거 하다가 또 잊을만 하면 한참 뒤에 또 나와. 뭐 그때 선생님이 또 수업을 해주겠지만, 지금처럼 증가하는 구간이라든가 감소하는 구간이, 문제에서 소개한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 전체를 말한다거나 감소하는 구간 전체를 말하면 모르겠는데, 증가하는 구간 전체 중에 1부가 2부터 4까지가 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걸 풀 때는 100%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해 될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쓸 줄 알아야겠지. 이렇게 잘 해놓고 다시 한번 외우자.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외우고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자고. 또 필기 다 하신 분들 402번 시작해보세요. 다음 시험 합시다. 402번 푸는 시간 갖고 선생님이랑 402번 정답 확인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해. 우리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찾는 거 하지 말고, 어차피 연습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동함수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지. 그럼 그걸 마이너스 3으로 같이 묶는다 치면은 이렇게 되겠네. 오랜만이니까 선생님 생략 없이 이걸 할 때 여러분들 해야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 해볼게요. 그럼 뭐 하느냐? 먼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 그렸으면 필요한 것들 찾아야지? 도함수에서 필요한 게 뭐냐? 꼭지점? 전혀 아닙니다. 항상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절편이야. 이게 0이 되는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우리 처음에 배울 때 뭐 했어? 지금도 사실은 해야 돼.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익숙한 친구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 뿐이지. 그래서 먼저
도함수의 값이 0이 될 수 있는 x값을 기준으로 중간중간 공간 벌려놓고 이름 기억나지? 함수의 증감표라는 녀석이었어요. 그럴 때 도함수의 결과는 0이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의 왼쪽,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 2의 오른쪽을 잘 봐. 도함수의 부호가 음, 양, 음이니까 그걸 여기다 적는 거였어. 이걸 왜 적느냐? 도함수가 음수면 함수의 F는 증감. 개소리. 감소.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면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 감소. 그리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순간, 그러니까 F-2 계산해놓을까? 마이너스 2 넣어서 계산할게. 마이너스 2 넣으면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선생님 계산 틀리면 말 좀 해줘. 2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8, 24, 마이너스 2, 14. 이때 감에서 증가로 바뀌는 순간의 y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극소값이라고 부르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그 순간의 y값을 뭐라고 부르느냐?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감, 증, 감이다. 감, 증, 감이다.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인 거고, 계산해보니까 이 점의 좌표가 2, 14가 되더라 는 얘기였던 거죠. 이게 3차 함수, 그리고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우면서 해왔던 모든 작업들이야. 거의 이 내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묻는 걸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란 말이지. 지금 질문은 뭐였냐면요, 그럼 극값을 가진 두 점의 기울기를 찾아달래.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찾아달라는 문제였던 거니까 x의 변화량 2-2 4분의 y의 변화량 14-18이니까 32라고 말해주면 되는 건가? 그래서 기울기는 8이라고 말하면 되는, 그냥 끝나는 문제였던 건데, 혹시 또 이 어딘가에서 다른 부분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시간을 투자한 거야. 잘 공부해서 익혀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쉬는 시간 동안 저기 풀고 있는 것들 미리 앞서 풀지 마. 차라리 숙제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하세요. 그럴 거면 좀 이따 같이 시작하자. 뒤쪽 부분은 그렇지만 문제 내에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도함수가 좀 해결해달라는 뜻이 뜻일 거잖아. 단원이 미분이라서 도함수를 이용하는 게 맞지만 도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문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이 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인 거지. 4배고 쉬우니까 그냥 끝내버리자. 도함수 칠판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저 3으로 그냥 미리 묶어버릴까? 그럼 도함수 이렇게 될 거야. 간단하게 빨리 그려보자고. 도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포물선, 인수분해 보면 절편은 마이너스 1과 1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 마이너스 1과 1을 사이에 두고
3차함수 fx의 그래프는 증감증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극대는 당연히 여기겠죠. 결국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란 뜻이고 이 점의 y좌표가 극대값 14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b는 벌써 나왔네.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갖는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계산된 결과 a가 다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14가 되게 해줄 수 있는 a값만 찾아서 문제가 원하는 뭔가를 찾아내면 끝내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만 409번 시작해보세요. 문제 설명한 조건 최대한 이용해서 fx의 그래프를 찾아봐. fx의 그래프만 찾는다면 뭐 기억 니은 디귿 순식간에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겠지. 기억 따로 니은 따로 디귿 따로 할 생각하지 말고 f를 먼저 완성시켜라. 그럼 도함수에 지금 도함수에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들 봐. 한두 개가 아니야. x좌표 두 개도 알려주고 있지. 꼭지점도 알려주고 있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2차함수를 공부하는 방법에 의하면 이 정도 조건이면 2차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존재해. 이 문제를 볼 때 핵심이 되는 거 아니죠? 봐봐. 꼭지점 가지고 2차함수를 찾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도함수는 2차 계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꼭지점이 2, 마이너스 24가 되는 폼을 써내겠구나. 거기다가 0, 0을 넣든 4, 0을 넣든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0, 0 넣어볼까? 0 넣게 되면 4a-24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가 6이겠네. 또 어떤 친구들은? 에이 쓰면 안되겠다. 그치? 다른 문제로 써야겠구나. 아 그래 나중에 해. 어떤 친구들은 아 x절편이 두개니까 이 2차함수는 보나마나 x란 인수와 x-4란 인수를 갖고 있겠구나. 2차함계수만 a로 잡아볼까?
그럼 이때 이용해야 되는 건 이 두 점 가지고 이거 만든 거니까 2, 마이너스 24를 지나게.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가 6. 여기다 6 넣어주면 또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함수를 찾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 그지? 모르는 게 여러분들은 또 편했을래나? 도화함수에서는 아무래도 중요한 게 꼭점이 아니라 절편이니까 우리 절편 가지고 한번 해볼까? 도화함수는 선생님 표현해 줄게. 첫 번째 찾는 과정은 절편 0,0과 4,0으로. 에이 잠깐만. 두 x절편이 0,0과 4,0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도함수의 모양은 2차함계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절편은 x와 x-4라는 녀석으로 구성이 돼야 올바르게 나온다. 2차함계수 P로 잡는 것도 좀 어색한가? A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 그냥 P로 잡아봤어. 두 번째, 그렇게 잡은 점이 2, 마이너스 24를 지나가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우리 아까 했던 계산 믿고 가자. 그래서 A가 6이 나왔거든. 2차함계수가 6이 나왔어. 그래서 6X의 제곱, 6X의 제곱 마이너스 24 X가 도함수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치? 그런데 이 도함수가 이 녀석의 도함수인 거잖아. 이 녀석의 도함수. 미분하면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그래서 일단 알게 된 거 몇 개 체크해볼까? 1차항이 마이너스 24가 개수로 정해져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2. 도함수의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B는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거기다가 F0이 5라며 X에다 0 넣은 게 5래. 그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었어. C가 5야. 그럼 A값, B값, C값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고 FX를 다 찾게 된 거죠. 찾은 김에 더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라 하면 지금 찾아낸 걸 바탕으로 해서 FX의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려볼까 합니다. 절편이 0하고 4였지. 자, 우리 그래프 찾아가자. 0 넣었을 때 5, 0 넣었을 때 5, 0, 5. 그 0, 5는 그냥 0, 5가 아니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순간이 0, 5니까 극대값. 4 왜 이렇게 숫자 크냐? 짜증나게. 계산하지 뭐. 4, 예. 3의 제곱, 4의 3제곱, 64의 2배니까. 128에다가. 4, 4, 16에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뭐야? 36이 아닌데? 32? 16? 192? 마이너스 192? 에다가 4 넣고 있지. 4에다가 B가 0이니까 이건 없는 거고 C가 5니까 더하기고 이거 계산은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 그럼 마이너스 59 요건 극소값. 그래서 뭔가 높낮이는 좀 잘 안 맞지만 어쨌든 간에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문장과 언급하고 있는 3차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였겠지. 뭐가 좀 느낌이 안 좋다 이거. 계산 잘못한 걸까? 아무튼 그래요. 그럼 갑시다. 기억. A, B, C를 다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7이다. A, B, C를 다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7이다. 기억 정답 맞겠고. 니은 F4보다는 F2가 F2보다는 5가 더 크대. F4가 어디였냐면 여기야. 그 다음
F2는 어디냐면, 2는 뭐 집어넣어야 되나? 8, 2, 8, 2, 16,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48. 그 다음, 이건 0이었으니까 더하기 5만 해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27. 요 어딘가쯤에 2가 있어. 그게 마이너스 27을 말하는 값이었던 거고요. 물론, 니은 보기의 정답을 찾을 때 굳이 이거 찾지 않아도 되지. 왜냐? 문제가 말하는 5는 극대값이거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F4하고 F2는 극대에서 극수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함수값들이야. 2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서의 Y값들이니까 극소를 의미하는 건 제일 작은 값. 극소와 극대 사이에 어딘가 있을 F2는 중간값. 5는 극대값이 제일 큰 것이 맞겠지? 그래서 니은 정답이 되는 게 맞을 거고 디귿 두 개의 극값을 받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형, 니은, 디귿 모두 다 옳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이것도 자기가 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좀 기초적인 내용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필요한 수업이고 사실 이거 문제 보면 이 기형, 니은, 디귿 찾을 때 찾기만 하면 끝나는 게 기형만 찾으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였던 거예요. 니은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 이런 함수값 뭐하러 찾고 앉아있어? 찾을 필요 없어. 극대값이 제일 큰 값이 맞아. 극대하고 극소로 가는 과정에 있는 함수값들을 비교한다면 디귿도 마찬가지야. 두 개의 극값? 디귿은 이거 보자마자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겠지. 왜? 도함수가 양의 값, 음의 값, 양의 값 나오고 있는데 증감, 증후 함수가 그려진다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데 뭘 찾... 디귿이 옳고 그러면 나중에 찾겠어. 보자마자 디귿은 옳다는 걸 찾았어야죠. 하지만 생략없이 뭔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싶다면 기억에 띄고 보지 말고 주어진 조건으로 fx에 대한 해석을 다 끝낸 뒤에 그 다음에 기억리엔 디귿 찾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412번 진행해봐.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건 예쁜 정확한 그림 말고 그냥 계략적인, 대략 그려낸 모습을 묻는 문제. 그런데 지금부터 배우는 이런 3차함수 이상의 그래프들은 당연히 증가와 감소를 이용해서 그린다. 말했지?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얘기들은 모두 다 도함수가 필요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도함수도 미분부터 시작을 했던 거야. 단원이 미분이라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미분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미분으로 하는 겁니다. 자, 끝내자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 미분하면 6x의 제곱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6x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럼 도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홍수선이고 절편은 이거 금방 암산으로 이소문할 수 있죠. 0하고 1입니다. 절편이. 0이니까 y축도 그려놓을까? 뭐 그려놓지 뭐. 이게 도함수 그래프. 그럼 그 도함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3차함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가 될 거고 개형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좀 예쁘게 그릴 생각인데 예쁘게 한번 그려보자고. 먼저 0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2, 1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1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1이네요 맞지? 1 맞네. 그런데 그게 균형점이 아니야. 증에서 감으로 바뀌는 극대.
감에서 증으로 바뀌는 극소, 그러니까 3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지. 선생님은 지금 수치까지 표현했으니까 개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3차함수의 그래프가 결정이 될 거라. 아니 개형이라 해놓고 이걸 막 좌표까지 이해도 기술성한적이네. 이 정도면 개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 이거 예쁜 그래프지 이게 무슨 개형이야.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415번 진행해보세요. 415번 학교에서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적금 가고 있나? 학교에서요? 돈 적금? 거의 끝머리? 네. 잘 됐네. 학교에서는 적금 수업 들으면서 적금식 쌓고, 학원에서는 미분 수업 들으면서 앞쪽에 대한 또 가물가물한 기억들 되찾고. 딱 이렇게 수업할 때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좋아. 물론 그게 타이밍이 맞는 건 아니지만. 가훈은 지금 학교 진도 어디야? 부정적분 끝났어? 이제 정적분. 정적분 들어갈 차례?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시험 보면 어디 뭐 수트 끝까지 안 본다거나 그런 학교 없지? 자, 그만. 이것도 우리는 이미 미분 전체와 적분 전체를 다 배웠으니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니까 3차함수와 양수인 3차함수 그래프는 우리 너나 할 것을 다 알고 있어. 이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극값 갖고 있는 게 누구야? 저 극값? 극한 말하는 거 아니야. 극대값과 극소값을 줄여서 극값이라고 불러. 줄임말은 아니죠, 솔직히.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극값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래.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려준 줄 알아? 도함수 때문이야. 도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F의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또 도함수부터 시작이죠 뭐. 도함수 3x의 제곱 플러스 2ax의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이 3차함수에 비한 2차함수의 그래프는 맨날 선생님 하지 말고 분명히 셋 중에 하나다. 아래로 블록하더라도 x축과 교점이 두 개냐 하나냐 없냐에 따라 증, 감, 증으로 나오는 이런 f의 그래프가 나올 거냐, 증, 잠깐 접선형 다시 증으로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냐, 주구장창 증만 하고 앉아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냐. 그래서 극값을 갖는 3차함수는 당연히 이거.
그런데 이렇게 승인 그래프를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도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2번. 세 종류의 도함수 중에 얘만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쟤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차이는 뭐냐? 이 도함수의 x절편이 두 개라는 거. 다시 말하면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 해가 서로 다른 두 질근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외워도 나쁘지 않아. 3차함수의 그래프가 그 값이 있으려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x절편을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f'x 도함수를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였던 것이다. 이걸 익숙한 친구들은 외워서 푸는 거야. 맨날 할 때마다 이렇게 그래프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약간 수준이 낮은 친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거 바로 푼다고 했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이거 유도해서 푼다고 했잖아. 그런데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걸 유도도 못해. 오히려 이걸 외워서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이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못하는 친구들은 외워서 푸는 것도 유도해서 푸는 것도 잘 못한다는 거. 그래서 못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선생님 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통의 학생들은 이런 유의 문제를 풀 때 바로 이걸 드림입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지 않고 외워서 푸는 게 맞아. 맞다기보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시간도 아낄 거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어. 이 녀석에 이 녀석을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야 극대극소를 갖는 극값이 있는 그래프라고 말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갑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커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넘기고 2로 나눌까? 이게 0보다 작아야 합니다. 1안에서 누누이 말했던 2차 등식은 제발 그래프로 좀 풀어라. 절편은 쉽게 인수분해해서 0하고 3인 거 찾을 수 있을 테니까 0보다 작은 거 찾으면 여기니까 이 문제의 정답 A는 0과 3 사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겠죠. 거기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니까 정수 1하고 2 두 개밖에 없는 거겠네. 정답 2번이겠어요. 자, 필기들 하시고 418번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잔소리라 생각하고 들어봐. 수학 성적 잘 나오고 못 나오고의 차이는 외우고 있는 게 맞냐 적냐의 차이예요. 몇 번을 말해도 선생님 대답 똑같이 할 수 있어. 머리가 좋고 나쁘고 아니야. 문제 풀이에 필요한 공식 그리고 각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결정돼 있거든. 그치? 어떤 방법으로 풀지가 결정돼 있어. 그걸 유형이라고 말하잖아. 공식도 외우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암기, 유형 암기도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거야. 맨날 그렇잖아. 풀었던 문제, 맨날 뭐 풀었던 문제. 적어도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막 네 번, 다섯 번씩 풀었는데 여섯 번째 풀 때 또 풀어. 외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칠판에 적혀있는 외워야 될 것들은
차곡차곡 빠짐없이 잘 넣어줄 수 있도록 해. 교재 다 끝나고 교과서 한 번씩 돌고 하면 또 지난번처럼 모든 학생들한테 고난도 문제를 주긴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고난도를 풀어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말고사를 보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최소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의 문제들은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거기에 여유 있는 친구들은 고난도 문제까지 또 다루게 되는 거고 방금 풀었던 문제의 응용이잖아, 그치? 방금 풀었던 문제가 뭐였어? 3차 함수? 최고차계수 양수? 그럼 미분하면 도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셋 중에 하나? 그때 얘는 증감 중이니까 극값을 받게 되는 거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극값이 없는 거. 첫 번째 문제는 이걸 물어본 거라면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함수를 0이 되게 해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이 이거라면 중근이나 허근을 갖게 해주는 조건은 이게 되는 거겠지. 정말 여기서 그냥 한 단계 옆으로 가 있는 문제 아니야? 그치? 그래 바로 갈게요. 그래서 이거 도함수 6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를 0이 되게 해주는 이 방정식이 중근이나 허근을 가지면 된다. 중근을 가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허근을 가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그에 맞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서 딱 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값이 없게 된다. 그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것도 없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것도 없는 주구장창 증가만 하고 있는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그 값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가자. 짜식 한 번씩 갈게.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축이 그러면 A축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로 인소문 했을 때 나오는 절편 두 개는 0과 6 찾는 건 0을 포함한 경계를 포함한 아래쪽. 그래서 0부터 6까지가 정답이 된 거였을 테고 질문은 뭐였을까? 정수의 개수 0부터 6까지니까 7개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필기 또 간단하게 하시고요. 방금 풀었던 문제랑 지금 풀었던 문제는 같은 유형의 문제야. 같이 매칭해서 집에 가서 복습들에 실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잘 정리들을 하시라고요. 421번 시작해봐. 아까 첫 번째 때 했던 얘기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나왔네. 421번 문제 옆에다가 적어놔. 해의 위치 결정을 이용하는 문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마 만들어야 될 거리 문제? 선생님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그 문제 같아.
코로나19니까 많이는 못 나가게 했어. 숙제 미리 낼게요. 72페이지 435번까지입니다. 72페이지 435번까지. 자, 이제 실험 볼까? 아주 또 중요한 얘기 할 거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삼차함수가 양수인 삼차함수. 문제가 극대하고 급수가 나와야 되는 삼차함수라고 하니까 이 삼차함수의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그려져야 한다.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극대가 되고 여기가 급수가 되는 건데 그 극대고 급수가 하나는 2보다 작은 쪽에서 극대가 2보다 큰 쪽에서 급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2가 이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쯤에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의 왼쪽에서 극대가 2의 오른쪽에서 급수가. 그런데 이런 3차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뭘 보고 그리느냐? 이 녀석의 도함수 그래프를 보고 그립니다. 이게 fx 그래프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기 전에 자 이제 집중해서 들어. 사실은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렸단 말이지. 도함수의 그래프는 극대가 되는 지점과 극소가 되는 지점을 절편으로 하고 있는 아래로 볼록한 꼬물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였을 거야.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3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 아니었겠어? 여기는 양이라서 증가, 음이라서 감소, 양이라서 다시 증가. 그지? 그리고 문제가 말해도 다시 한번 챙기러 갈까? 그렇게 그려지는 극대하고 극소가 2의 왼쪽과 2의 오른쪽.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도함수를, 자, 이 문제 핵심 들어간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도함수를 0이 되게 해주는 두 근이 알파, 베타를 한다면, 이 문제는 이 녀석의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알파와 베타 사이에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라고. 이렇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2가 있어야 첫 번째 절편과 두 번째 절편 사이에 2가 있어야 왼쪽 절편에서 극대가 나오고 오른쪽 절편에서 극소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2의 왼쪽 극대, 2의 오른쪽 극소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반드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도록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세 줄, 세 가지. 첫 번째 한 번 더 적을게. 경계에서의 보호. 두 번째 필요하다면 축 생각할 거야. 세 번째 필요하다면 판별식에 대한 고민도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챙겨봐. 첫 번째, 내가 찾고 싶은 그래프는 A. 뭐 도함수 찾아놓지도 않고 그냥 막 문제 풀고 앉아있네.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 거지? 첫 번째, 2를 넣었을 때의 내가 원하는 그래프의 함수값은 음수가 나와야 한다. 2 넣었을 때 음의 값이 나와야 한다. 그럼 여기다가 2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1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원한다면 0보다 작게 나와야 한다. 그래서 5a가 15보다 큰 거니까 a는 3보다 커야 한다 나오네. 그래서 선생님은 또 이번에 누구를 불러드릴까? 경준이를 앞으로 나오라 해서 경준이한테, 경준아, 선생님이 그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한 가지 챙겨둔 게 있는데 이 넣었을 때 음의 값이 나오는 정도는 지키고 있다. 이 넣었을 때 음의 값이 나오는 건 챙겨놨고 그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한번 그려보려면 경준이 이렇게 그릴 거라는 거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그리겠죠. 어떨 때는 이걸 꼭지점을 하는 포물선을 그리겠지.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야.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뭔데? 2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절편이 하나씩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경준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도 2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경준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도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결국 선생님 말은 이미 끝났다는 거야.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안 해도 돼. 왜?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 이렇게 생긴 그래프만 나오면 3차함수는 이렇게 나온 게 맞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질문이 뭐였을까요? 자연수 A의 최소값 3보다 크면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4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필기해놓으세요. 선생님이 몇백 번을 말해도 이걸 챙긴 상태에서 추가로 뭔가가 더 필요한지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챙겨놨던 이것만 있으면 진짜 이렇게 생긴 모양 나오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봐. 선생님 말만 믿지 말고. 선생님은 무조건 저렇게 생긴 게 이미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을 더 해.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뭔가 좀 잘 자세하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더 생각을 하라고. 이해되는 친구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넘기면 되는 거고.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야. 내가 그려야 되는 포물선은 아래로 올록하다는 것과 이 넣었을 때 음의 값이 나오는 거. 이 넣었을 때 X축의 밑에 있는 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여러분들이 그리신 대로 그려보라고. 그럼 내가 원하는 이 모양 이외에 다른 그래프가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래프가 이미 완성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축과 판별식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포물선을 그려넣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인 거지. 뭘 하는데 이어폰이 여기까지 불러들어와. 그런 거 아닌가?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또 시작. 423번. 423번도 유형은 비슷하지. 3차함수가 그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4차함수가 극대 극소를 둘 다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선생님 좀 이따가 전체적인 복습을 한 번 더 시켜줄게. 일단 먼저 시작해보세요.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는 그래프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3차함수의 그래프보다 종류가 많아. 그 이유는 3차함수의 도함수의 종류, 도함수에 대한 2차함수가 그려지는 모양보다 4차함수의 도함수인 3차함수가 그려지는 모양이 더 다양하기 때문이거든. 도함수가 다양한 만큼 그래프의 모습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극대극소를 갖는 조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지.
자, 한 번만 설명 듣고 다시 쉴까? 지금 4차함수지? 그리고 이것도 잘 체크해라.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것만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지금 최고창 계수의 크기가 양수인 것만 다루고 있는 중. 그럼 지금부터 저 4차함수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데, 4차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도함수 보고 그리는 거야. 그럼 도함수는 3차함수. 도함수는 3차함수. 3차함수의 그래프는 종류가 두 가지. 더 자세히 말하면 세 가지. 그런데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치지 뭐. 극값을 받고 있는 함수와 증가만 유지하고 있는 함수. 그런데 또 이런 3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에 따라 그래프 명이 또 달라져. 그럼 이게 결정적이지, 이게. 이거 나 위에서부터 끌어내려 볼게요. 극대와 극소가 모두 양의 값일 때. 두 번째, 극소가 0일 때. 세 번째, 극대는 양이지만 극소는 음일 때. 네 번째, 극대가 0일 때. 다섯 번째, 극대, 극소 모두 음일 때.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x축과의 교점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함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거는 그냥 하나만 그려주면 되겠지? 이건 계속 증가하고 있는 3차함수 그래프 그려줄 때. 자, 이게 지금 4차함수의 도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래프가 돼요. 4차함 계수가 양수일 때만, 음수일 때 또 이거 뒤집어야겠지? 그럼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할까? 잘 따라와. 감소, 증가. 증가하는 게 속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감소, 증가야. 이런 느낌? 감소, 증가, 접선형, 증가. 감소, 증가, 접선형, 증가. 감증, 감증. 또 착각하지 말아라. 아, 요거 높이 같게 그려지는 거구나. 그건 이 간격이 같을 때나 그런 거고. 여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때는 뭐야 다르겠지. 감, 증. 감, 증이 훨씬 많다가 감소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증으로 간 이런 모양 나오겠죠. 또 그냥 막 이렇게만 그렸다고서도 이렇게만 착각하지 말고. 그 다음 계속 갑시다. 감소, 접선형, 감소, 증가. 주구장창 감소만 하고 있다가 막판에 증가. 이거 물론 모양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핵심은 감소만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전체가. 그 다음 여기 감소, 증가. 이거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외울 게 있어. 그 외우는 게 뭐냐? 잘 보니까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의 그래프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함수가 다 극소값을 갖고 있습니다. 극소값이 없는 4차함수가 없어요.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기억해. 나 이것만 하고 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근데 그 중에 극대값을 갖는 4차함수가 하나 있더라. 바로 요 녀석. 그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싶으면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도함수와
나머지 그려져 있는 도함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x절편의 개수가 3개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외운 거죠. 이 녀석의 도함수 f'x 식으로 따지면 3차식, 그 3차식을 0이 되게 해주는 3차 방정식 해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올 때 극대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두 번째,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얘와는 다르게 극대값이 없는 함수들이 되려면 극대값이 없는 함수가 되려면 4차 함수를 미분해서 얻은 3차식 f'x가 0이 되게 해주는 3차 방정식일 때 그 방정식의 해가 다 근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 실근 하나에 중근 하나, 실근 하나에 중근 하나, 그 다음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 또는 삼중근, 실근 하나에 아니 실근 하나에 그냥 근 자체가 세 개일 때, 아니면 이거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서로 다른 세 실근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거야. 4차 함수의 도함수를 의미하는 3차식이 0이 되는 3차 방정식이 됐을 때 그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해의 모습이 서다세실이냐 서다세실이 아니냐 그거에 따라 어떤 4차 함수는 극대값도 갖고 있는 4차 함수가 나오는 거고 어떤 4차 함수들은 극소값만 갖는 4차 함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걸 외우고 계시면 좋겠어요.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는 423번은 극대값이 없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거 가지고 푸는 거죠? 가자. 이거지, 12A. 아, 또 풀기 편하라고 인수분해까지 잘 될 수 있게 X 다 갖고 있게 해줘가지고 얼마나 고맙냐. 이거 0되는 방정식 풀 거야. 그럼 2로도 묶을 수 있죠? 2로 나눴다 생각하니 그냥 2로 묶자, 묶어. 이 X로 묶자. 자, 이 문제의 결정타. 극대값이 없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길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이게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실근으로 나오면 안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면 안 된다고. 이미 여기 0이라는 답 하나 나왔거든? 맞아? 0이라는 답 나온 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되지? 첫 번째,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a가 0이 되는 이 나머지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미 하나의 답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절대 두 개가 더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입에서 나왔지. 중근 또는 무슨 근? 중근 또는 무슨 근? 허근.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하나 더. 고1 때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대답이 잘 나오려나?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도 된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누가 있으면 되는 거지? 0이 있으면 되는 거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어때? 이미 나와 있는 0이랑 겹치면 어쨌든 서다세실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놓치지 말고 하나 더. 이 방정식 의 해 중에 하나가 0이라는 해가 있어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마무리 지읍시다. 1번부터 가볼게요.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지 4이 8, 8, 6에 48 맞나? 그래서 A는 A는 48분의 9보다 크거 나갔다. 약분 3으로 하면 16분의 3보다 크거 나갔다. 선생님 맞게 하고 있는 거니 지금?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지 맞게 계산한 거 맞아? 16분의 3보다 크거 나왔다. 두 번째. X에다 0 넣었을 때 0 나오면 되는 거. X가 0 넣었을 때 A 뭐 되면 되니?
x에 0 넣었을 때 여기 5되면 돼? 0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차방 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이것도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A값의 범위를 그냥 찾는 거니까 정답 이거 싹 다 말려야겠네. A가 0일 때도 정답, A가 16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정답 이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이니까 또 칠판에 적혀있는 모든 것들 이렇게 천천히 잘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한두 문제 더 풀고 끝내도록 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개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함수든지 최대치수를 묻는 문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난 후에 문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x의 구간이 잡혀 있었을 거야. 범위를. 그럼 그 그려진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는 x의 범위에 맞게 잘라내는 거. 잘린 그래프를 보면서 가장 큰 또는 가장 작은 y 값을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읽어주면 되겠죠. 이어서 여기서 이제 활용 문제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를 위해서 최대치수를 찾는 게 맞는데 활용 문제는 딱 하나만 더하면 돼. 문제가 표현하고 있는 설명을 읽고 그 설명으로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건 그 함수를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통한 최대치를 읽어낼 거냐 아니면 함수식조차도 문제가 표현하고 있는 설명에 맞게 스스로 만들어서 그 이후에 최대치에서 문제를 바꿔서 풀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용에서 더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리기에 필요한 함수 형태의 식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중요한 거고. 12x니까 끝났네. 그치? 그래프 성심성의껏 그리지 않아도 돼. 최대치수는 정말 최대치수 문제는 개형만 그려도 됩니다.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다. 그치?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통해서 절편 두 개가 각각 마이너스 2와 0일 거라는 사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이렇게 그려진 도함수로 문제가 말하고 있는 f의 그래프 찾는 거 어렵지 않아. 감, 증, 감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게 f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찾은 f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만 마이너스 3이라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는 한 요정도 말하는 거 아닐까? 2까지? 이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가겠네? 두 칸 정도 더 가야 돼. 뭐야 이걸 두 칸 정도 이만큼을 더 가야 되는구나. 선생님 그냥 요정도를 2라고 하지 뭐.
이 정도를 2라고 할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려낸 그래프의 최대 치수를 읽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리고 있는 4차함수나 3차함수의 그래프는 사실 실제 여러분들이 뭐 경험해본 적 없겠지만, 선생님 예전에 심심해서 한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3차함수하고 4차함수 그래프를 실제로 한번 그려본 적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으로 안 그려져. 말 몇 번을 몇 번이고 말했었지? 실제 3차함수의 느낌이 어떻게 생겼냐면 뭔가 더럽게 그냥 절벽마냥 이렇게 떨어져.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떨어져.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떨어지는 정도가 왠지 좀 완만한 느낌? 여기랑 비슷하게. 또 여기도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마이너스 3을 이 정도로 잡았지만 사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면 그때 마이너스 3에서의 끝날 함수값은 이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보다도 한참 더 큰 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다만 우리가 그래프를 어느 정도 표현은 했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극소나 극대를 확인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문제가 원했던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서의 함수값도 꼭 확인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결과는 안 찾을 거야. 여러분들이 찾아서 비교해. 뭘 찾아야 되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함수값, 그리고 끝점이었던 2 넣었을 때 함수값, 그리고 이 내에 있던 극소와 극대, 극소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극대는 0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서 얻게 되는 이 네 개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과제하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무리해서 오세요. 429번 시작해봐. 이겼어요. 오 진짜? 김강민 끝내기 3점. 9회 말 있잖아. 네. 9회 말 끝났어요? 네. 대박. 쓰기 이겼어요. 갑자기 기분 졸라 안 좋아서. 아 수업하기 싫어졌어 갑자기. 무사 1루였는데. 뭐라고? 무사 1루. 무사 1루? 네. 아직 경기 안 끝났어? 아까 잡았어. 무사 1루. 나 수업 안 할래.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분이 안 나. 숙제 아까 체크 다 끝났지? 여기까지만 하고 금요일까지 마무리 잘해오고 수요일날 뭐가 좋아야 돼? 수요일날 그 학교 프린터 활동 프린터 갖고 오는 거야. 알았지? 그럼 남은 거 제가 하면 안 될까? 어떻게 쓰기 이길 수가 있어? 아까 기억이 없으니까. 아 저 활동 내가 주성이는 하나 없네. 그리고 얘들아 이번엔 교재비 좀 빨리 냈으면 좋겠어. 금요일에 올 때 웬만하면 교재비 5천원 챙겨서 가지고 가라.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찾아보니 교재비 안 되는 데 있어요. 누구죠? 많아요.